욕심을 좀 더 내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젠지도 보면 그 전에 공격적인 그런 흐름들을 약간 더 죽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치킨을 먹기 위한 마지막 한 방 약간 이런 느낌의 운영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아 근데 네. 그리핀 들어가다가 리뉴얼에게 혹시라도 네, 한 명이라도 잘리면 네. 이거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미 너무 위험해 너무 아이언 사이트라서 데미지는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네, 네. 아, 비교가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네. 램버 선수 입장에서는 니모를 찾아야 되는데요. 커킬만 찍으면 네. 커킬.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위치한 곳으로 차근차근 합류해 주면 되죠. 6K의 선수 여기 에더 선수가 2층 쪽에서 문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피했어요. 봤어요. 야. 타이밍 잡았고 이거는 어 야. 좋았대요. 근데 많이 맞아서 이거 입구 쪽 봐줘야 된대요. 6K의 저는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기블리 e스포츠가 좀 더 빠져나가면서 스쿼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선택을 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자 어디인지 위치 파악했고 자 문 깨고 잘 흔들어줬어요. 양쪽에서 램바! 아 6K에게 몇 명이에요 지금 3명입니까? 이거는 오히려 기회를 줬죠 일단 예. 시간이 생겼고 니모! 아니 니모! 네. 이거 니모를 찾아서가 아니라 니모가 지금 저그샷 못 찾아요. 네. 아 이거 브리핑이 조금 아쉬운데요. 디테일이 지독했어요. 어 창틀에서 니모를 찾아서 기압대면서 진짜 반응 속도가 너무 좋은데요? 기블리 끝전대 다시 한번 할 수 있나요? 6KL 6KL이 한번 이겨내긴 했었지만 장전 타이밍!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기블리 네 저 위기 중간에 T1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 게 아닌가. 한자씩 두 개 네. 지붕을 쓸 수 있는 위치를 잘 먹었거든요. 그리고 외곽 쪽에 있는 그리핀이나 그리고 담원기아도 참호 지역을 비우면서 이야. 네 이쪽을 좀 둘러쌀 수 있는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어프레 힘 스타로드 반대쪽 그리고 위쪽에서도 자리 잡은 팀들이 지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위치들 다 선점해 놓은 상황이라서 2, 3, 6 좀 강하게 제왕하는데요. 네, 폭시 쓰러졌고 그러니까 그리핀 입장에서 이쪽을 좀 밀어내고 싶은 그리핀, 마음에 들어온 거라서 이겨내야 됩니다. 네, 어머나 반대로 2, 3, 6은 버텨야죠. 근데 차 타고 왔어요 그리핀이. 그리핀 네. 차 타고 와서 밀어낼 수 있나요? 와서? 자 미키 선수 형님 돌아서 뒤를 잡을 움직임이거든요. 차가 확 뛰고 있는데 피오보이! 피오보이 오늘 컨디션 좋았거든요? 아 이거는 그리핀이 싸먹히는 구도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선수가 좀 투아트 잡아내고요. 자 남은 선수 미키 혼자입니다. 미키 빠르게 탈락했습니다. 제타 선수들이 이동 중인데 왜 스쿼드 들어와요? EM택 쪽으로 붙이는 거 아닌가요? 제타 디비전? 네, 바로 터지 EK가 잘못 왔습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정리하려고 들어가네! 제타 디비전! 저 과감하긴 한데! 근데 너무 공격적이에요? 예, 차 뚫고 왔어요. 야, 뚫고 좀 들어오세요. 차 정신없이 난전이에요! 화랑! 재장전! 자, 3번에 2명 기자 중이거든요.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 빠져있는 이거 한 명 때문에! 서로 피해를 많이 입는데요. 기현! 바로 여기서 응수! 끝났어요! 기현 이거 들어오면 살릴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럼 빠르게 가야 됩니다. 빠르게 가야 돼요. 자, 혹시나 이동 중에 리드샷 맞으면 끝날 수 있으니까 연막다리 최대한 뿌려놓고 합니다. 네. 침착하네요, 규현. 위험할 수 있죠. 네, 한 대 맞으면 끝날 수 있어요. 반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만큼 오케이. 지금 상황에 두 명을 다 살리는 게 최선이기 네, 때문에 팀의 명운을 책임진 규현! 도착! 내려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자, 연막탄 하나라도 더 받아서 뿌리는 거 어떨까요? 오우! 이거 메드클린 네, 제대로 못 살리죠, 이거. 우측에 살리고 있고 야, 로키! 로키! 탈포 때문에 위에서요 빈! 야, 빈! 빈 하나! 둘! 빈! 뒤에서 백업을 좀 더! 자 지금 막내 지금 빨리 와서 정리해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팀이 끝나가요. 아 네. 소리 들었어요. 들어오는 거 지금 확인했고 이엔드 쪽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와! 잘 뿌렸는데요? 오! 야, 오! 네!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투탭이! 오! 자, 그래서 언더가 네. 또 언더. 쪽창문 수류탄! 들어와서 지금 이쪽으로. 아! 살짝 위에 터졌어요. 한 명씩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소리 들어서 살리지 못하고 지금 네, 먼저 정리할 상황이거든요. 화염병 여기서 팀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네,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 인파이팅 아파요. 언더 선수에게. 이거는 진짜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와! 싹다싹스리 감히 우리 팀을 건드려! 하면서 복수 성공. 네. 선수 지금 잡아냈고 일단은 숫자를 맞춰줬거든요. 그 236의 기절된 인원 살리고 다시 한번 저항할 수 있... 아... 아마나 선수 기절. 네, 중간 허리가 잘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스타로드 선수가 왼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오, 그래도? 그래도 엔서즈 선수를 잡았습니다. 기절. 8킬이거든요. 룰렛 선수의 정리가 되면서 엔터포스는 아웃. 자 그냥 오. 자 아프리카. 이렇게 되면 나나와. 사실 슈니얼 페이스가 빠르게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개블린 선수들과 싸우면 람브 쓰러졌고요. 다니 선수가 잡았습니다. 좀 협소하죠. 와 룰렛 네. 바킬. 이러면 슈니얼 페이스가 바로 이쪽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와 램바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나요? 램바! 이러면 일단 신열 패스가 웃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수류탄. 램바? 오 잔디바사! 기가 막히게 들어왔습니다. 하나 더 아닌가요? 자, 와, 램바 올킬! 램바! 야 슈퍼플레이 보여주고 램바! 신열 패스가 들어왔는데 뒤에서 T1도 올라오거든요. 예. T1이 참호 쪽에 있는 전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가 4명이라 와! 하나? 아니다. 피트 선수 끌어내고 헐크가 대신해줬어요. 바로 반대편에서 그런데 자 지금 이거 인원을 지키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성을 띄워야 돼요. MK4라면 이거 4명 유지 아닌가요? 자 이거 살리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선수 좀 그래서 이앤택도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4차 도전인가요? 5세트 TP 계속 오고 있어요! 등선수 들어가서 똑똑똑 노크 중. 네, DMR로 노크 중. 한 다음에 바로 네, 라이딩 샷으로! 자, 바로 인사죠. 바로! 인사네 수류탄으로. 뒤에서 아프리카가 도와주게 했거든요. 아하, 그런데 난전이에요, 역시. 이러면은 사실 숲 쪽의 구도가 너무 편해지고 아프리카 플릭스, 다나와 e스포츠 이 양강 구도가 재편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연막탄은 좀 있어요. 11개 있었는데 지금 방금 하나 뿌려서 올라갈 수 있는 물자는 충분한데 이런 식으로요. 자 날개를 펼친 건 아프리카 브릭스였어요. 지금 아프리카 브릭스가 만들어놨고 다나와 e스포츠가 좀 뒤로 빠지면서 위치를 계속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수류탄 자 좀 더 중요한 죽여놨어요. 이런 다나와 e스포츠 찍어 올라가야죠. 네, 4대2 이게 의심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류탄! 네. 수류탄! 수류탄이 필요했거든요! 위치가 절묘한데요! 너무 잘 들어갔죠? 자, 되게 들어갔습니다. 정확했어요. T1이가 있으면서 라이클로가 먼저 아쿠파이브. 온전하게 다나와 e스포츠도 아프리카 프릭스와 4대3 싸움을 만들기 위해서 T1쪽을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을 줄여놔야 그 다음에 그냥 4대3 싸움을 볼 수 있으니까 판단한 거죠. 허니다가 명 잡으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절한 타이밍 만들어서 바로 푸시하고 있죠? 술탄 네 개나 있어요, 윤종. 다 써야죠? 네. 자, 던졌어요. 아, 이게 변수였거든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카리 잡아냈어요. 있어요. 그 위치상 점작이죠! 와! 연장! 그 바로 올라가지는 화염병! 아니, 화염병이 연속으로 들어가니까! 예, 이거는 위치를 정확히 찍어가지고 투척하고 못 살리게 화염병까지! 콤비네이션이 훌륭한데요! 이거 바로 이어졌습니다. 3대3! 하지만 이런 상황, 마지막 구도에서의 한시아 선수의 역량 포스 이런 거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리고 보급총을 두 개나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편식한 거거든요. 윤종수가 한 번 해줬어요. 빛 한번 봅니까? 자, 윤종수. 자, 이번에 일을 냅니까? 아프리카 프릭스. 퍼페 수류탄. 이 수류탄. 원바운드. 그리고 차량 렛츠. 자, 이제 이 차량. 위치 바꿔주고. 네, 렉시가 좀 쏴주고 있어요. 자, 계속 갈가먹고 있습니다. 아, 이거 바로 왔어요. 히카리. 오히려 위험합니다. 빛카리. 아, 이거는 끝나. 오, 렉글로. 아프리카 프릭스 처절한 싸움 끝에 치킨의 주인공 아프리카 프릭스. 와 전력 유지도 잘했고 여러모로 우리가 치킨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냥 구치기곳으로 가려다가 수류탄 한 방에 크게 당했거든요. 창고집에서 기회를 엿봤던 아프리카 프릭스 다나와 e스포츠 또한 교전 없이 자기장 주요 포인트를 점거하면서 이 풀스쿼드를 유지했던 팀이었습니다. 이 두 팀이 정말 점자기장 싸움까지 가면서 이 주고받는 모습으로 교전을 펼쳤는데요. 결국 아프리카 프릭스가 그 싸움에서 이기며 7킬 치킨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재희 선수입니다. 아주 주요했던 다나와 e스포츠와의 마지막 교전, 그 당시 마지막 세이브를 올린 주인공이었죠. 이재희 선수 1대1 상황까지 가면서 레클로 선수를 잡아내며 결국 팀에게 치킨을 선물할 수 있었던 건데요. 3킬을 올렸고요. 데미지는 174를 기록했습니다.